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박인주 전도사님이에요. 친구들 안녕. 이규용 전도사님이에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유나 전도사님이에요. 이 영상 함께 보고 있는 함께하는 교회, 보리떡 교회, 가까운 교회 모든 초딩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초딩들 하이하이. 안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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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전도사님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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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저는 네. 이 더운 날 자연을 느끼고자 속리산에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윤준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 이번 주에 되게 바빴어요.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과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지만 숙제가 숙제가 미안해요. 우리 친구들 숙제 많이 안 했죠? 숙제하느라 힘들죠. 네. 이해합니다. 저는 저도 이번 주에 엄청 바빴단 말이에요. 맞아요. 막 어떤 사람도 만나고 어떤 일도 하고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막 쉬고 싶더라고요. 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전사님들하고 네. 이 영상 찍는 이 시간에 같이 게임을 하고 전사님들하고 신나게 재밌게 한번 놀아보려고 멋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할 게임은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희 전사님들이 어릴 때 유행했던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트리트 두둔 두둔. 여러분 저희 같이 한번 게임을 해보러 출발해볼까요? 출발! 자, 지금부터 우리 박윤주 전사님과 김유라 전사님의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를 고르고 있는데요. 네? 아, 과연. 자. 야비한 스타일. 야비한 스타일로. 강인한 스타일. 붕의 스타일. 아, 붕의 스타일. 오, 키가 엄청 크네요. 오! 아, 우리 박윤주 선생님 벌써. 오, 몇 대를 때렸어요. 김유라 선생님! 한 대로 못 때리고! 때렸습니다. 반격합니다. 반격 나갑니다. 비세요. 에너를 기파! 나와주시고. 네? 자, 이번엔 저랑 박윤주 선생님 대결 한번 해볼 텐데. 몰랐나봐요. 저는 헐크로 해보자. 정말 아니다. 화이팅! 야비한 캐릭터로? 수박맨? 약간 애가 좋아, 좋아. 덤벼. 이게 뭐야? 너무 멋없어 얘. 아, 그 돌리는 건 잘하시는데. 들어와. 어? 우와, 잘한다. 이거 못만 되는데. 어? 바로! 와! 잠깐만. 뭐야? 앞에 거 맞아, 저요. 맞아라. 예! 우! 예! 엄청 모든. 자, 저랑 김유라 조사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고르셨어요. 파이팅! 우리 수박맨. 자, 누가 이길 것인가 우리 친구 한번 맞춰보세요. 공격이 왜? 공격이 약간 서빙하는 친구잖아. 아, 얘 뒤로 갈 때 너무 못생겼어. 막 불안해. 이렇게요? 되게 비굴해. 부장님, 보세요. 뭐야, 나 이거 하고 싶네요. 아, 우리 친구들이랑 하면 재밌겠다. 우리 뭐다? 우리 방방 때리는 거예요? 네. 어머, 안 돼요! 막상 막아요!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어! 자, 기록도사님! 힘을 내세요! 이기고 싶어! 니가 이겼어! 힘을 내세요! 이기고 싶어! 니가 이겼어! 와, 게임을 끝났습니다. 오늘 누가 1등 했죠? 바로 저입니다. 따란! 제가 둘 다 이기면서 그래요. 1등을 했습니다. 예. 2등은 누구시죠? 저요. 저한테는 지고 유라전한테 이기면서 2등을 하셨고요. 네. 꼴찌는요? 짤. 자, 저희가 게임을 했는데 네? 어떤 게임이었죠? 막 조종을 해가지고 내 캐릭터랑 딴 사람의 캐릭터랑 싸워가지고 그렇죠.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8이라고 생각한 버튼을 딱 눌렀는데 이 캐릭터가 자기 마음대로 발을 삐용?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상해요. 이상하죠? 내가 앞으로 가겠다고 키를 앞으로 쭉 밀었는데 갑자기 얘가 뒤로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작동이 오작동이 된 거죠. 오작동이 된 거죠. 그런 캐릭터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죠. 뒤로 앞으로 가! 이랬는데 뒤로 막 가고.
앞으로 가 그랬더니 뒤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런 캐릭터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이 게임의 승리를 하려면 먼저 게임을 하는 제가 잘 조종해야 되지만 플러스로 이 캐릭터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맞아요. 오른팔이 내 말을 잘 듣고 왼팔이 내 말도 잘 듣고 오른다리가 내 말을 잘 듣고 왼다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돌려차기 해야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유라돈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이 교회인데 우리가 곧 한 몸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래요. 그래서 누군가는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왼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도 전하고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오른팔이 막 말을 안 들어요. 모두 오른팔 번쩍 한번 들어볼까요? 이 오른팔이 나를 때려 막 왼팔이 쓰레기를 주스려고 그러는데 오른팔이 막아 막 뇌가 우리 오른쪽으로 가자 했는데 다리들이 막 왼쪽으로 막 우리 이 뇌가 팔 보고 박수를 치러 가는데 자꾸 막 X를 그려 이러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게임에서 승리할 때도 캐릭터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을 때 한 몸으로서 각자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막 내 맘대로 하고 이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성경은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눈이 막 초롱초롱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팔꿈치는 어때요? 멍충이 살이에요. 방금 팔꿈치 멍충이 살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있어요. 만약에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한다고 막 으스대는 거예요. 몸들한테 막 눈이 막 야 팔꿈치 너 멍충이 살이지?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보는 나는 눈이야 반짝반짝 이렇게 반대로 팔꿈치는 그 얘기를 듣고 속상해요. 아이씨 나도 여기 옷에 갇혀가지고 멍충이 살 돼가지고 새까매져가지고 주인이 시지도 않아가지고 여기 까매가지고 나도 반짝반짝 눈처럼 보고 싶은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팔꿈치가 너무 속상한 나머지 네 속상한 나머지 손가락을 꼬셔요. 야 손가락 왜 꿈치여? 왜 꿈치여? 야 눈만 반짝반짝 이렇게 보는 거 꼴보기 싫지 않냐? 약간 좀 꼴보기 싫은 거 같아. 야 우리 힘을 합쳐서 눈을 찔러버리자. 네가 삐용 손가락을 삐용 펼친 다음에 내가 도와줄 테니까 팔꿈치로 눌러가지고 눈을 콱 찔러버리자 라고 하면 이 팔꿈치랑 손가락은 그 이후에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팔꿈치가 고생하게 될 거예요. 결국 이 몸의 각 부분들은 하나로 엮여있기 때문에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많이 못 보고 있지만 나중에 얼굴 보고 하면 저 친구는 되게 막 잘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또 어떤 친구는 별로 막 안 그래 보이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높여주고 어떤 친구는 욕하고 왕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인 우리는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모였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우리가 한 몸으로서 모두 다치지 않고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 안녕!